출장 공략 좀 바로 가볼게요,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닥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는 이제 하반기에는 바닥에 이제 바닥을 딛고 우상향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첫 번째 들고 왔습니다. 시젠입니다. 시젠은 여러분들 너무 이제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들 봤을 때 좀 많이 예전에 이 코로나 19 때에 화려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어느덧 이 지금 2만 원대까지 거의 3년 4년 동안의 우하향 패턴을 보이다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 먼저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시그널, 바닥에서 나온 시그널을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요. 며칠 전, 한 달 전부터 바닥권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이 20일선을 계속 돌파시키려고 하는 자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20일선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가지고 60일선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기관과 외근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하반기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공격적인 인수합병 M&A를 통해가지고 사업 다각화, 포트폴리오의 제각화를 통해가지고 이제는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모습을 나옵니다.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유보율이 4,500%고요. 부채가 몇 프로? 22%밖에 안 되는 초우량의 종목이 이제 바닥을 탈피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 오늘 삼천당 제약은 오늘 음봉이 나오고 5일선 이탈을 했는데도 오늘 네. 가져온 이유가 조금 전에 이제 바이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에서는 이제는 이 수급의 미묘한 변화,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HLB 그리고 삼천당 제약 중에서 저는 지금 현재 모멘텀이 큰 삼천당 제약, 다시 말해 비만 치료제 기대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5위까지 안착한 자리에서는 MSCI 편입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한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포지션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 공략이 가능하며 다음 주 월화에도 음봉 공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천당 제약 목표가 25만 원에 손절가 19만 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요. 시젠의 목표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은 목표가 2만 5천 원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 오래간만에 듣는 시젠 그리고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삼천당 제약까지 매수가 손절가 라인 정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종목 말씀해 주신가 더불어서 또 의미 있는 전략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래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오히려 또 코스닥에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일한 거죠. 러셀 2000이 지금 현재 급등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은 코스닥에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보다도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7시에 특집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보다도 일요일 저녁 7시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피드 방송을 통해가지고 다음 주 전략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주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